예, 오늘 콜로케움의 강의를 해주실 선생님은 이화여대 철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한자경 교수님이십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칸트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계명대 철학과 교수로 계시면서도 동국대학교에서 유식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유식불교의 세계와 자아에 대한 관계에는 존재의 신비와 인생의 비밀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식의 일심철학은 저희 상생문화연구소에서 추구하는 천지일심을 중심으로 천지인이 크게 하나로 융합되는 태일인간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강의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불러주셔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유식으로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오늘 1강에서는 그 유식에 들어가기 전에 불교의 기본 원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서부터 유식이 이제 대승 사상이기 때문에 그 유식 그리고 열회장 사상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법인의 첫 번째가 재행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우리 무상하다라는 말은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재행무상과 더불어서 늘 찰나생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찰나생멸을 찰나에 생하면서 동시에 멸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한 찰나에 생하고 한 순간도 더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찰나에 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찰나에 생하고 다음 찰나에 멸한다는 것이 그 찰나 생멸이고 따라서 어느 것도 자기 동일적인 것으로 존속하지 않는 거죠. 생했다가 그 다음 찰나에 멸해버리고 그 다음 찰나 거가 생하기 때문에 새롭게 생긴 거는 늘 바뀌어가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동일적인 것으로 존속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인간을 놓고 계속 자기 동일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을 통해서 생각하는 개념적 자기 동일성일 뿐이다라는 것이 이제 초기 불교에서부터 그 생각됐던 것이고요.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인생무상 이럴 때 그 무상의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무상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무상 그럴 때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한평생 쭉 살다가 이것이 무한히 죽지 않고 계속 살지 못하고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언젠간 죽으니까 뭐 60년 살고 80년 살고 100년 살고 죽으니까 이게 무상하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불교가 말하는 재행무상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한 평생을 살다가 끝이 있다라는 의미의 무상함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무상함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쭉 자기 동일적인 것이 유지가 된다라는 게 깔려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끝이 없어서 무상하다가 아니라 끝나기 전까지 이 전체 과정이 찰나찰나찰나 생멸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멸한다라는 의미에서 무상하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무상의 의미를 좀 더 엄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법인 중에 두 번째가 일체계고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상함으로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상함으로 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흔히 불교에서 고통이라는 걸 이제 팔고로 이야기를 하죠. 여덟 가지 고다. 그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생로병사 이 네 가지는 이제 자연적 고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고 애별리고 미운 사람과 다시 또 만나야 되고 이것도 괴로운 일이죠. 원증회고 부에도 얻을 수 없고 구부듣고 그다음에 오음성고는 자연적 고나 사회적 고 그런 전체의 고를 성립시키는 것이 저기서 오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 색수상 행식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만 그 오온을 뜻합니다. 오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모든 고를 뜻하게 됩니다. 이제 불교에서 일체 계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삶을 보면은 항상 괴롭지는 않고 즐거운 일도 있는데 왜 저렇게 불교가 비관적으로 일체가 다 고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불교는 우리가 일상적인 차원에서 고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즐거움이 계속되지 않고 끝나면은
즐거움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괴로움을 갖게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괴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너질 때 고통이 되기, 즐거움도 끝날 때 고통이 되기 때문에 괴고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실은 락이 끝나서 괴로운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는 고락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락도 사실은 고통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없어지는 데서 오는 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뭐 어떤 게 즐겁나,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즐겁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맛있는 걸 먹을 때의 즐거움은 그 전에 안 먹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배가 좀 고프고 뭐 이런 거가 이제 고통으로 남아 있어야지 그 배고픔이 없어지기 때문에 즐겁게 되는 거고, 뭐 이제 심심하고 무료한 게 고통이었다가 뭐 재밌는 일이 있으면 즐겁고, 이런 식으로 고락은 항상 락이라는 것이 고를 전제해서 생겨나는 락이고, 따라서 그 락이 또 지속되다가 끝일 때는 또다시 고가 되기 때문에 이제 괴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고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미의 고는 뭐 그 자체가 고인 거고, 이제 고락 사라는 건 이제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닌 것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고든지 락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고면은 고고고 락이어도 결국 괴고가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궁극적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절대적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고락사가 다 고기 때문에 일체 괴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는. 일체 괴고를 설명하는 그 하나의 비유, 안수정등의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뭐 불교 설명할 때 흔히 많이 나오는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놀다가 사나운 코끼리한테 쫓겨서 황급히 달아나는데, 이제 몸을 숨길 데가 없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우물이 있고 그 곁에 나무뿌리가 있어서 이제 그 나무뿌리를 자꾸 우물 속에 몸을 숨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한테로부터는 이제 무사해졌지만, 그 우물 속에 나무뿌리 잡고 주변을 보니까는 그 우물 사방에 독사가 이제 그를 물려고 하고 있고, 또 아래를 쳐다보니까는 그 독룡이, 독 있는 용이겠죠, 이제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위로 가면 코끼리한테 밟히겠고 밑으로 가면 빠지면은 동룡이 잡아먹을 것 같고, 이제 긴장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위를 쳐다보니까 쥐 두 마리가, 그건 이제 검은 쥐하고 흰 쥐라고 이야기하죠. 그 쥐 두 마리가 그 나무뿌리를 갉아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뿌리 다 갉아먹히면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용한테 먹히고, 나무뿌리 다 갉아먹히기 전에 올라가면 코끼리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황당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놀라서 입을 벌리는데 마침 그때 입 안으로 이렇게 맛있는 달콤한 꿀이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 떨어졌답니다. 그 나무에 꿀통이 있어갖고 거기서부터 꿀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이 자기가 다 죽게 생겼는데도 입 벌렸는데 꿀이 떨어지니까는 잠시 그 고통을 잊고 그 꿀맛에 취해서 아, 좋다 이러고 있었다라는 비유입니다. 그게 안수정등의 비유인데, 저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치 저기서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체가 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저런 저 비유가 우리의 일상 삶하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의 삶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저 관건이 저 두 마리 쥐인 것 같습니다. 흰 쥐와 검은 쥐가 밤과 낮이라는 시간을 뜻한다라고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살게끔 하는 그 나무 뿌리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 생명줄에 매달려 있는데 결국은 낮과 밤의 시간이 교체하면서 결국 그 이제 죽을 날이 다가가 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적인 고인 생로병사의 그 마지막인 사,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가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결국 곧 일체가 고다라는 것을 저런 안수정 등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죠. 이것도 많이 이야기되는 화택의 비유인데요. 옛날에 어떤 큰 부자가 집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집에 큰 불이 일어나서 이제 집이 다 타게 됐는데, 부자는 빨리 뛰어나왔는데 애들이 집에서 이제 집에 불 난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막 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불이야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애들이 노는데 정신이 팔리니까 이제 아버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계책을 내서
사슴, 양, 소의 술의 장난감이 밖에 있으니까 나와라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노는데 열중했다가도 장난감 소리가 들리니까 그거 밖에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애들이 귀가 번쩍 뜨여서 집 밖으로 막 뛰어나온 거죠. 그래서 장난감 달라고, 이야기한 장난감 달라고 하니까 이제 장난감 없는데 거짓으로 이야기했었던 거죠. 부자가 애들이 살아나온 것을 기뻐하면서 장난감을 이제 장만해서 주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불타고 있는 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비유를 드는 거죠. 화택이라는 것이. 근데 그 안에서 이것이 일체 계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제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 거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계가 다 번뇌로 불타고 있는 화택이다. 그러니까 삼계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인간계는 욕계에 해당하는 거고, 색계, 무색계, 수행을 해서 색계, 무색계로 넘어가도 다 육도 윤회하는 그 세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번뇌로 불타고 있는 화택이다. 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일체가 고다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이 제법 무아입니다. 그 제법 무아라는 것은 그 상일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되고 하나인 그 자아가 없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주제할 수 있는 그런 자아가 없기 때문에 제법 무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행 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동일, 무상하니까 찰나 생멸하기 때문에 자기 동일성을 가지는 항상된 자아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일성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체 계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제할 수 있는 그런 주제적인 자아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주제를 부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상일 주제의 자아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제법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자아의 실체 없음이 그 인무아고,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무아가 이제 석가가 깨닫고 나서 그 당시 브라마니즘 사회에서 브라만, 아트만, 아트만이 자아를 이야기, 실체적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아트만이 없다라는 의미 를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아를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무아가 사람의 그 자아가 없다라는 거면은 그거를 인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 이외에 존재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법, 제법이라는 의미의 법무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무아가 결국은 아공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법무아를 이제 법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게 대승으로 가면은 이제 대승 이전에 부파불교식에 이제 그 예전에 우리가 소승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거기에서는 아공만 알고 법공은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유식의 그 강조점은 아공뿐만 아니라 법공을 강조하는 거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초기 불교 제법 무아에서 그 무아라는 것이 인무아, 법무아를 포함하고 있고, 결국은 아공, 법공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아가 없다라고 무아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는가? 왜 자아가 없다라고 하냐? 이제 이런 반문이 쉽게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불교에서 무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동일적인 실체적 자아가 아니라 색, 수상, 행식이라는 그 다섯 가지 오온, 온이라는 것은 이렇게 뭉쳐있는 덩어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색, 수상, 행식 다섯 가지가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화합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 항상 되지 않고 상일할 때 일이 단일하다는 거죠. 나는 단일한 나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자아에 집착을 하는데, 이제 석가가 깨달은 거는 그렇게 집착할 만한 자아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 자아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 자아가 여러 가지가 인연이 화합해서 형성된 이렇게 그 무더기, 이게 더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온이 색수상행식인데, 색은 이제 몸에 해당하고, 수상행식은 수는 느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수, 락수, 이런 즐거움, 괴로움, 비고비락의 사수, 이런 것들이 다 수, 느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은 지각, 인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은 어떤 의지.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작용을 느낌, 지각, 의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 수상행, 그다음에 이런 세 가지를 다 포괄하는 식까지 이런 그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 다섯 가지 온들이 합해서 이루어진 온, 화합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색수상행식 온 화합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무아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경을 보면은 그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뭐 현명한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인식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뽑아봤습니다. 파초나무의 비유인데요. 비유, 그러니까 무화를 말하기 위해서 비유하자면은 눈 밝은 사람이 단단한 제목을 구하려고 뭐 집을 짓려고라든가 이제 뭐 건축을 하려고 나무를 쓰려고 단단한 제목을 구하려고 나리선 도끼를 갖고 산 속으로 들어가서 큰 파초나무가 통통하고 곱고 긴 것을 보고 이제 저걸로 집을 짓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뿌리를 베고 꼭대기 자르고 그러면서 잎사귀 이렇게 그 파초나무라는 게 아마 그 잎사귀들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는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잎사귀들을 차례로 벗겨보면서 이제 단단한 나무 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벗겨보아도 도무지 단단한 알맹이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마치 양, 그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양파의 비유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양파 그러면 딱딱하니까 양파 이제 이렇게 껍질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떨어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껍질을 제거하면은 안에 딱딱한 게 마치 복숭아가 말랑말랑한데 이제 속에 복숭아 살을 벗기면 딱딱한 핵이 들어 있듯이 양파에도 그런 것이 있겠지 싶어서 양파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벗기면은 그 안에 딱딱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 딱 보게 되죠. 이제 그런 것처럼 파초나무에서 잎사귀를 다 차례로 벗겨보면 그쪽에 단단한 알맹이가 있을 줄 알고 찾아보지만 그런 건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보고 생각하고 분별해 보면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건실한 것이 없고 알맹이도 없고 단단한 것도 없다. 그것은 병과 같고 종기와 같으며 가시와 같고 독사와 같아. 무상하고 고이고 공이고 무하다. 무상, 고, 무아 이게 삼법인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죠. 이런 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아까 말씀드렸던 오온에 해당하는 색수상행식이 다 색은 모인 물방울과 같고 수는 물거품과 같고 상은 봄철 아지랑이 같고 꽃, 행은 파초나무와 같고 식은 꼭두각시와 같다. 다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고 거기서 분별해내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제 뭐 아지랑이 같고 꼭두각시 같은 그렇게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지한 범부들은 오온에 대해서 그것이 늘 일정하고 안온하며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그것이 나이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오온을 보호하고 아낀다. 그러다가 최후에는 그 오온의 원수에게 해를 당하는 것이 마치 장자가 거짓으로 친한 척하는 원수에게 해를 당하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어느 사람이 이제 무슨 부자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 가족한테 원수가 되는 사람이면은 이제 그 원수를 가 된 사람의 이제 아들쯤 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 원수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이제 원수를 갚으려는데 쉽게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하인으로 들어가고 이제 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이제 성실하게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집안으로 불러들이고 그래서 가까이서 집안에서 하다가 이제 비서노릇 하다가 그다음에는 완전히 개인 비서로 해서 이제 아주 가깝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한 척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갖고 단둘이 있을 수 있으면 이제 원수를 뭐 약을 먹이든지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원수를 갚을 그럴 기회를 노리고서는 접근해 온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장자가 그걸 모르고서는 이제 친한 척하는 원수에게 그걸 모르고 계속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해를 당한다라는 그 비유를 드는 것이 사람들이 오온을 자아로 생각하면서 이제 색을
자아로 생각하면 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몸이 나니까 이제 맨날 씻기고 입히고 뭐 잘 재우고 이제 몸을 위해서 엄청 우리가 그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공을 들인다고 해서 이 몸이 나한테 잘 해주냐 하면 그게 아니라 조금 나이가 들면은 병들고 아프고 결국은 몸이 병나서 죽게 되면은 마치 그 원수 친한 척하다가 원수 갚는 그 자하고 똑같은 일을 당한다라는 거죠. 몸한테 그렇게 잘해주다가 결국 몸한테 배신을 당해서 내가 죽게 된다. 어떤 뭐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지 이런 것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거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다. 내가 주제할 수 있는 거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저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을 나로 알고 애지중지하고 가꾸어도 결국은 그 오온으로 인해서 죽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제적 자아가 아니다. 예, 또 무아의 비유인데 이거는 그 이제 서양 철학에서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비유죠. 아테네인들은 테세우스의 배를 오랜 세월 동안 보존했다고 합니다. 배의 판자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닳아서 이제 썩으면은 이제 나무 배이기 때문에 닳아서 썩으면 그 부분 뜯어내고 다른 부분으로 이제 떼우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 뭐 수백 년에 걸쳐서 저걸 보존했다면은 또 이제 뭐 수십 년 지나면은 또 그 옆에 판대기가 닳으면은 그거 떼어내고 또 다른 걸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배를 수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긴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모든 부분이 다 새로운 부분으로 바뀌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테세우스의 배다 이렇게 자기 동일적인 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나무가 다 교체가 됐는데도 그거를 그 배라고 생각한다면은 과연 그 자기 동일성이 어디서 성립하겠는가? 자기 동일적인 거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저런 배를 저런 비유를 들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나의 신체는 뭐 손톱, 머리카락, 피부 세포뿐 아니라 장기, 뼈, 근육, 신경, 골수까지 다 교체되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동일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느낌, 생각, 의지도 계속 새롭게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일적인 자아는 없다. 근데 저 비유, 테세우스의 배의 비유에 상응하는 게 그 이 불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옛날이니까 뭐 산길로 이제 산을 거쳐서 어디로 심부름을 가다가 이제 깜깜한 밤이 됐어요. 그래서 산 속에 빈방이 있길래 거기 들어갔습니다. 근데 귀신 하나가 이제 귀신이 둘이 나오니까 처음 귀신이 귀신 A가 이제 송장 하나를 이제 자기가 먹으려고 저녁 식사로 먹으려고 송장 하나를 메고 와서 이제 그 앞에다 탁 놨어요. 뭐 사람은 이제 기겁을 하겠죠. 깜짝 놀라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금방 또 다 그다음 귀신 B가 따라와서는 그 이제 그 귀신은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긴 먹어야 되는데 빈손이니까 앞에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저거 내가 갖고 왔다. 저거 내 거다. 이러고선 이제 때를 쓰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서로 다투다가 처음 시체를 가지고 온 그 A가 저기 옆에 사람이 처음부터 보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묻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체 누가 가지고 왔냐 이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귀신들은 어차피 둘 다 힘이 세니까 사실을 말해도 죽을 거고 거짓을 말해도 죽을 거다. 어차피 죽을 테니까는 사실을 말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체는 사실대로 A가 갖고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B가 화가 나죠. A 편을 들어준 거니까 뭐 사실대로 말했지만 결국 A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팔을 확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던지니까 A가 자기를 위해서 그래도 진실을 말해줬기 때문에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그 시체의 팔을 뽑아갖고 그러니까 시체가 이제 멀쩡하게 있었던 시체겠죠. 뽑아갖고서는 그 사람한테 붙여주니까 이제 멀쩡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뭐 어디 고장나면 이렇게 의족을 하듯이 뭐 그럴 수 있고 뭐 이런 기관 같은 것도 우리 이렇게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 불경에 저런 게 자바함경 그 한참 전에 경에 다 저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팔을 던지니까 또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 팔, 저 팔, 뭐 다리 다, 허리, 몸통, 그다음에 머리까지 이렇게 다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 배 바꿔치기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시체의 것과 다 바꿔놓고 나서 이제 귀신이
그 뽑아버린 사람은 다 먹어 치우고 시체 대신에 그걸 먹은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거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머니가 낳아주신 몸을 몽땅 귀신에게 먹히고 지금 내 몸은 몽땅 그 아프이 그 시체일 것인데 나는 지금 몸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게 난가 아닌가 뭐 이제 이런 방황을 하는 거죠. 있다고 하자니 모두 귀신에게 먹혔고 귀신한테 자기 몸이 먹히는 건 자기가 두 눈으로 봤으니까요. 없다고 하자니 지금 이렇게 존재하면서 도대체 내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지금 묻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방황하기를 이제 계속 하다가 마치 미친 사람 같아 같이 돼서 이튿날 길을 떠나갖고 산속을 막 헤매고 다니는데 산에 다니다 보면 이제 절이 있지 않습니까? 절이 있고 스님이 있고 그래서 스님을 만나서 그 스님한테 가서 도대체 내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비구가 스님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대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도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죠. 그랬더니 그 비구가 내가 도대체 존재하는 건지 아닌 건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아의 이치를 조금은 아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나는 나다라는 그 아집을 딱 가지고 사는데 저 사람은 이게 다 바뀌는 거를 자기가 보고 체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나로 존재하는 건지 아닌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비구가 아, 이 사람은 무아의 도리를 알고 있으니 제도하기가 쉬울 거다 생각하면서 그대의 몸은 본래부터 항상 나가 없었으니 그건 놀랄만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수행을 하게 해서 제도에 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도를 닫고 번뇌를 끊고 그건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비유도 앞에 안수정등의 비유처럼 황당한 비유이긴 하지만 저것도 그 두 귀신이 과연 뭐냐를 달리 생각해 보면 옛날 귀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뽑아가는 귀신은 과거를 의미하고 새로 집어넣는 귀신은 미래를 이야기한다. 마치 앞에서 두 쥐가 흰 쥐 검은 쥐가 밤과 낮의 시간이었듯이 저 두 귀신도 결국은 과거가 되는 거는 이제 뽑아가고 그죠? 귀신이 뽑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없어지게 되는 거 멸하는 거고 매 순간마다 새로운 것이 생해서 집어넣어주고 근데 그렇게 바뀌어가는데도 우리는 이게 통째로 바뀌지 않고 이렇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계속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뭐 수행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사유 속에서든지 이게 다 바뀌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과연 내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거를 저렇게 이제 비유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그 네 번째 사법인이 열반 적정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재행 무상 일체 개고 재범 무아 이 세 가지를 이제 깨닫고 나서 그 탐진치의 근본 번뇌를 멸하면 저 탐진치를 인간의 삼독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근본 독이다. 그러니까 번뇌를 생성해내는 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탐심, 진심, 치심인데 탐심은 뭔가 막 열망하는 거죠. 뭔가를 막 욕망하는, 욕망이 탐심에 해당하고 이제 진심은 욕망하는 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 화나는 마음을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치심은 그런 탐심과 진심이 어리석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탐심과 진심이 나다라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내가 욕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저기서 말하는 치심은 이 아가 무아라는 사실, 내가 없다라는 사실, 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저런 치심 때문에 탐심과 진심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탐진치 세 가지를 인간의 그 마음의 세 가지 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착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탐진치의 근본 번뇌를 멸하면은 그 번뇌, 집착이 없어지고 번뇌가 없어지고 결국 고통이 소멸한 상태인
열반 적정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4법, 네 번째 법인은 이제 열반 적정인 거죠. 그, 저런 4법인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 이제 근본적인 사고를 이제 연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석가가 그, 6일 동안 수행하고 나서 깨달은 거를 이제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연기론적인 사고, 대비되는 게 이제 실체론적인 사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실체론적인 사고에서 그 실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현상적인 사물들, 집이나 책상 등은 다 합성된 것들이며 그것을 이루는 기본 요소들로 분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합성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 분할할 수 있겠죠. 근데 현상에서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것, 그 자체로 존재하고 그 자체로 인식되는 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도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걸 이제 분할하다가 톰, 톰에레 그래갖고 톰이고 부정어 R을 써갖고 아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분할될 수 없는 것 원자인 거죠. 이제 고대 서양 철학 고대서부터 이제 서양 철학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서나 이렇게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궁극적인 실제를 실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이제 찾으려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의 분자나 원자 뭐 이제 더 막 분할을 하면은 뭐 핵이나 원자 핵이나 요즘 뭐 더 분할해서 쿼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 또는 화학에서의 기본 원소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러한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궁극적 실제 그런 실체를 찾는 과정에서 밝혀진 궁극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현상은 실체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실체론적 사고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무아를 이야기했었던 것은 저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근데 이런 실체론적 사고에는 이제 궁극적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존재의 근원을 탐구함에 있어서 무한 소급이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 사물의 분석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이 책상을 이제 일단은 이렇게 뭐 위판, 옆판 이렇게 분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판도 또 분할이 되고. 그 판도 다시 분할되고 그랬을 때 이 분할이 무한히 일어난다라는 거는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것이 실체인데 무한히 분할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그 실체 그러니까 실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실체가 없으지 무한히 분할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어떻게 있느냐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것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함에 있어서 무한히 분할되지 않고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궁극적인 어떤 것 그게 실체가 되는 거 그런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물들 전체로서의 우주에 대해서도 그 궁극 원인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그 원인이 무한소급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이거가 존재하는데 이 오늘 현재는 과거에 의해서 오늘, 어제에 의해서 오늘이 있고 어제는 그 전에 의해서 그 때가 있고 그거는 그 전에 의해서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냐. 우리 부모가 날 낳았다. 그럼 부모는 그 부모에 의해서 낳았다. 그 부모는 그 부모에서 낳았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소급되는 거죠. 근데 그게 무한소급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A가 B로 인해 있고 B는 C로 인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인과의 고리가 무한소급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초가 있어야지 그 다음 게 있고 그게 있어야지 그 다음 게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이 있기 때문에 무한소급될 수는 없으니까 무한소급을 끊는 최초의 항이 있어야 한다. 그 최초의 항이 그러니까 그 무한소급을 끊는 최초의 항이라는 것은 그것을 있게 하는 그 원인이 그 너머에 있으면 다시 소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머에 있지 않고 그 자체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원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원인은 자기 밖에 가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원인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걸 제일 원인, 그다음에 이제 제일 실체 이런 거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이런 제일 원인, 제일 실체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무한 소급해 갔을 때 이 최초를 가능하게 하는 자. 그게 이제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원인으로서의 신을 설정하게 되는 거가 이제 실체론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데 반해서 불교에서는 실체를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있어서 느끼고 생각하고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것들을 연해서 그런 것들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 요 말을 쓰면 요 뒤에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비구가 이제 누가 부딪힙니까? 이제 촉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누가 부딪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는 부딪히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부딪히는 자라는 거는 자아가 존재해서 내가 어디 부딪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일 내가 부딪히는 자가 있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부딪히는 자, 그런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은 너는 마땅히 누가 부딪히냐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 부딪히는 자, 그 나가 누구냐 이렇게 묻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 너는 무엇을 인연하여서 부딪힘이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유깁처로 인해서 부딪힘이 있고 부딪힘으로 인해서 느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서 부딪히고 뭐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연으로 해서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부딪힘으로 인해서 느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다시 비구가 그럼 누가 느낍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자꾸 반복되는 거죠. 나는 느끼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느끼는 자가 있다고 말하면은 너는 마땅히 그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느끼는 자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겠지만, 묻는 게 맞겠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너는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느낌이 있는가라고 물어야 하고, 그러면 나는 부딪힘으로 인해서 느낌이 있고 느낌으로 인해서 사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누가 사랑하냐 이렇게 묻게 되겠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느낌으로 인해서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인해서 취함이 있다. 근데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는 저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 업과 보의 현상은 있지만 업을 짓는 자, 보를 받는 자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업보, 업과 보는 있지만 업을 짓는 자, 보를 받는 자로서의 그런 작자, 그러니까 누가 느낍니까? 느끼는 자. 느낌은 있지만 누가 느끼냐라는 느끼는 자는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작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기론적 사고는 그 이제 앞에 실체론적 사고에서 계속 무한소급되지 않고 제일 원인을 설정하는 것처럼 그것과는 달리 그런 현상의 인과 계열에 있어서 제일 원인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소급해간 최초의 것이 그 인과 계열의 최후의 것과 맞물려서 원한을 이룬다라고 보는 그런 순환을, 일종의 순환을 주장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불경의 미린다 팡아에 나오는 겁니다. 닭이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닭이 생기고 또 그 닭에서 알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연속에 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끝이 없다라는 거죠. 이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뒤로 소급해가는 것도 그렇겠죠. 닭이 있다. 알에, 닭이 어디서 났습니까? 알에서 나왔다. 그럼 그 알은 어디서 났습니까? 닭이 났다. 그럼 그 닭은 어디서 났냐? 알에서 나왔다. 그럼 그 알은 또 닭에서 났다. 이런 식으로 뭐 뒤로 소급해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연속의 끝이 있겠는가 했을 때 없습니다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시간의 근원적 시작이라는 것은 인식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미린다 팡아가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재하고 그 왕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 나가세나 존재가 땅의 원을 그리면서 이 원 둘레에 끝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에 끝이 없죠. 그죠? 직선을 그으면 시작과 끝이 있지만 원에는 시작과 끝이 없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듯 시간의 근원적 시작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최초의 시간, 시작을 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기독교에 보면은 태초에 뭐 흑암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태초라는 이야기가 잘 등장합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시작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한 그 제일 원인으로 이제 신을 놓고 있으니까. 근데 불경은 보면은 무시이래로라는 단어가 이제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시이래로, 시작이 없는 이래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원적 시작을 설정하지 않고 이게 순환이 되는 거를 논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12지 연기가 성립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누가 느낍니까 했을 때 느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인연을 해서 느낌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유깁처를 인연으로 해서 촉이 생기고
촉에서부터 수가 나온다. 그럼 누가 느낍니까? 그럼 느끼는 자는 따로 없다. 촉을 인연으로 해서 느낌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를 인연으로 해서 애가 생기고 애를 인연으로 해서 취가 생기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를 설정할 필요가 없이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위는 있게 되는데 그때 행위하는 자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서양철학에서도 사유하는 한 존재한다. 그래서 사유하는 자아가 이제 꼬기토로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생각은 있지만 생각하는 나를 개별적인 나로 설정하고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이제 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아를 모르는 거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연으로 해서 그 다음 항이 있고, 그 다음 항이 있고, 그러면 이 12지 연기에서도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처음은 이제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있다 그랬을 때, 그럼 이 무명은 뭐냐 그랬을 때, 이 무명에 대해서도 무시례로 무명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무명은 무시례라는 얘기는 생노사, 이 생노사로 인해서 또 무명이 축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행식 명세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불교가 말하는 무아 제법 그 무아 무상 고 이런 걸 이제 알지 못함이 되겠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은 업을 짓는 거를 뜻합니다. 업에 해당합니다. 행 그러니까 업보는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업짓는 자는 없어도. 그 업짓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존재한다라고 집착하고 있기, 이제 모르는 게 무명이고, 모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집착해서 업을 짓게 되죠. 그거 업이 행에 해당하고요. 이런 업을 지으면은, 업은 이제 뒤에 다시 이제 계속 말씀드리게 될 텐데, 업을 지으면은 불교에서는 그 어떤 업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과 같을 수는 없고, 어떤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 남기는 에너지, 그건 이제 업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에너지들이 축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에너지들이 다 축적돼 있는 그것을 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유식에서 중요한 아뢰야식이 여기 이 식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력들이 그대로 다 축적된 이 식이 여기까지가 이 12지 연계에서 여기까지가 전생에 해당하고요. 요 식은 그 전생에 내가 오원으로 살면서 업을 지으면은 그 업력들이 축적돼서 그 에너지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 오원이 죽으면은 오원은 다 흩어지고 없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이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고 이게 식으로 있다가 아뢰야식 그러니까 중음으로 남아 있다가 남녀의 그 이제 관계에 의해서 수정란이 형성되면은 그 수정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에서는 생명체는 그냥 정자 난자만 있으면 생명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 불교에서는 생명이 무시일의 존재이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그 아뢰야식이 그 업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아뢰야식이 수정란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게 식이 되는 거죠. 그게 수정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태내에서죠. 태내에서 명색으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명색이라는 게 오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이 색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태내에서 이제 심리적인 것, 신체적인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태아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육입천은 이제 이게 안이 비설신 그러니까 다섯 가지 감각 기관과 의근이라는 의라는 그 이제 그 사유 기관 그거를 안이 비설신의 그거를 육입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몸 그다음에 이제 사유 기관으로서의 의, 뜻, 의자. 그런 기관들이 다 형성이 되면은 이제 몸 밖으로 나오게 되죠. 태내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온 그 아기가 세상과 접촉을 하게 되는 거고 접촉을 하면은 어떤 느낌이 있게 되겠죠. 괴롭거나 뭐 애는 뭐 나오자마자 막 우는 거면 이제 고수가 더 크겠죠.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뭐 이제 살아가면서 또 느끼는 고락사의 느낌에 대해서 즐거운 느낌에 대해 느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집착을 하게 되고 괴로움 느낌을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그러니까 애증의 분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수담 이 수를 인연으로 해서 애증의 분별이 일어나게 되고 애증의 분별이 일어나면 그걸 이제 총칭해서 애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취하려는 집착할 그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내가 싫어하는 것, 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그 취인 거죠. 그런 분별이 또 일어나게 되면 이 두 단계가 이제 업을 짓는 거죠. 느낌에 따라서 내가 업을 짓기 때문에 그 업에 의해서 또 업력이 쌓이게 되겠죠. 그것을 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업력이 다 이렇게 다음 생을 형성해 낼 수 있는 어떤 존재적인 힘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생으로 또 태어나게 된다. 그럼 태어나면은 결국은 우리는 생장하고 노사일 텐데 뭐 태어나자마자부터가 이제 죽는 과정에 들어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노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12지 연기가 이 과거생, 현재생 여기까지 그다음에 요 유에 의해서 생노사는 그 다음 생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 명색으로 생겨나는 오온을 자아라고 집착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업력에 그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거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